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브이로그 형태로 한번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동안은 아이들을 전부 편집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공된 그런 형태의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가공되지 않은 이런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찍어보는 게 저도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시리우스 파종이 너무 웃자라서요 잘라줬더니, 아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하엽진 아이들도 이렇게 떼줘야 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의 전설, 오 꽃 이쁘게 피었죠? 새로운 꽃대 또 이렇게 올렸고요. 하엽진 애들을 이제 조금씩 놔줘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볼품 없이 큰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동안 꽃만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엉망이죠. 웃자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테스블러드도 이제는 거의 시들어가고 있고요. 그동안은 편집된 영상들만 보셨기 때문에 이쁜 그런 모습만 보셨죠? 지금부터는 날것의 영상, 생 날것의 영상을 보고 계세요. 진짜 수영이 엉망입니다, 엉망. 얘들 어떻게 하면 좋아? 요새 벌써부터 물음병이 많이 와가지고 계란님이 죽은 아이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요. 저희 집은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우리 집 베란다 온도는 21.2도래요. 21.2도에 습도가 61%예요. 아, 오늘도 많이 덥다고 하던데.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안방 베란다 쪽에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는 1번 목마가리서부터 있고요. 더블 아프리콧 이 아이는 꽃을 많이 따줬어요. 꽃을 많이 따줬는데 아직도 저렇게 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퍼플 스프레쉬 꽃 한동안 안 보여주다가요 요즘에서야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거북이님이 나눔해 주신 베이비 핑크인데요,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막 힘들게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꽃을 이렇게 피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위로 자라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늘어져가지고 지지대를 이렇게 대줬답니다. 그랬더니 대주면 밑으로 쭉 처지고요. 목대는 가는데 갈수록 목대가 굵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늘어지든 말든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쁜 꽃 보여주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랑초인데요. 그 목사랑초, 그게 뭐지 이름이? 하여튼 수영 잡아준다고 만지다 부러뜨리고 그래가지고 삽목해가지고요. 지금은 개체수가 3개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타라로사. 타라로사가 저렇게 꽃을 빨갛게 이쁘게 폈네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늘 매년 심는 뭐지? 왜 그 있잖아요. 아, 봉숭아. 봉숭아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을 조금 자리를 제가 쓰려면 저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한 자리 얻어서 제라늄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안나자네시에요. 여전히 시들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미모는 여전하네요. 이쁘죠? 그 이뻤던 모습은 이제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희 어머니가 한 19년 된 것 같아요. 19년 동안 제라늄을 키워왔는데요. 이 아이들은 매년 꽃이 틀려져요. 작년에는 헛꽃으로 이렇게 폈는데요. 올해는 겹꽃으로 또 이렇게 펴요. 그 전에는 또 겹꽃으로 피고 한 해 걸러서 꽃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겹꽃과 헛꽃이 번갈아 가면서 피고 있습니다. 꽃은 이쁜데요. 꽃대가 너무 약해서 꽃이 피게 되면 축축 처져요. 그러니까 아마 꽃볼이 너무 커가지고 처지는 거. 제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벌써 꽃이 다 지어가고 있어요. 레몬 제라늄. 그리고 그 뒤에는 하이안, 그리고 유지 그레이스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인가요? 그 아이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한 구석에는 또 자리를 제가 차지했습니다. 원래 저쪽이 빈 공간이었었어요. 빈 공간이었는데 자리를 좀 정리해서 제가 아이들을 밀어 넣습니다. 러시아 제라늄하고 그 햇볕을 많이 봐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저 안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삽목이들을 햇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너무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다 모셔놨습니다. 요 밑에도 삽목이를 모셔놨고요. 그래서 보통 베란다, 안방 베란다는 원래 저희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야금야금 제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물음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물 주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물을 아낌없이 퍽퍽 줬는데요. 이제는 물 주는 것도 좀 아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베란다의 아이들을 꽃만 이쁘게 편집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보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웃자랐죠. 지난번에 이 아이들을 너무 보기가 그래서요 싹둑싹둑 했지만 다 못했어요. 어이 그거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잘른 부위에 상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그걸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게 도착을 하면 아이들을 2차적으로 또 한번 댕강댕강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층에 있는 아이들도 좀 정리해야 될 아이들은 정리를 하고요. 좀 그래야 되는데 5월달에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잘 못했어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빈자리에 있는 아이는 그 백산 무명인데요. 밀크 스트로베리. 잠시 후에 거북이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북이님 선물 하나 드리려고 빼놨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싸. 요즘 한 자리 한 자리가 너무 귀해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7,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구독자 이벤트는 아니지만 제가 제라늄을 나눔받았듯이 저도 이제 제라늄을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 또 제라늄이 별로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같이 처음 저가 그랬듯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눔을 할 계획이에요. 1차로 한 분은 벌써 배송이 돼서 오나마 제라늄을 받아보실 것 같고요. 2차는 또 한 분이 계시죠. 선정을 이미 했어요. 다음 3차로 배송할 분은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꼭 제라늄이 필요한 분이 계신지. 그래서 그분에게 제라늄을 또 나눔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요 포장 너무 힘들어요. 포장만 안 하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라늄들이 수영이 엉망이에요. 여기는 밑에 층인데요. 밑에 층에도 심란해요.
좌측에는 엑스칼리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엑스칼리버가 하나, 둘, 셋, 세 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더라? 엑스칼리버하고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데이비드 웰. 삽목한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아니 겨울인가? 아 여름이구나. 작년 여름에 거의 죽어가듯이 아픈 아이가 살아서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레이드 웰인데요. 꼭 엑스칼리버 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아이는 사과. 그 씨앗을 받아서요. 씨앗을 받아가지고 발아해서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의 아빠는 힘의 홍조 빨간색의 꽃인데요. 사과 영상 그 교배시키는 그런 영상을 만들 때 한 방에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부비부비를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주세요. 그 영상 만들고 했었는데 거기서 씨앗이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딱 두 개가 씨앗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쟁이에요. 근데 하나는 발아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발아가 돼가지고 보통 제가 발아를 해가지고 심으면 잎이 한 3장? 3장까지는 잘 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시장 되면 그냥 싹 죽어버렸는데 이 아이는 생각보다 아주 잘 살고 있네요. 이 아이가 과연 잘 커서 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얘가 한마디로 이 아이는 제 변종입니다. 루시의 001. 오늘은 간단하게 편집 안 하고요.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것도 괜찮네. 그죠? 편집을 하게 되면요. 일단 시간이 많이 가요.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 아이가 타라커즈. 거북이님이 나눠주신 아이인데요.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이제 두 개는 거의 시들어갔죠. 꽃이 이뻐서 이쪽에 내놨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꽃 구경하라고. 물론 저 위에 있어도 보긴 하는데요. 저 위에 있으면 그 미모가 그렇게 확 튀질 않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아, 편집 안 된 그런 영상이라 조금 거칠고 좀 그렇죠. 어쨌든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더 이쁜 영상으로 나중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낮이거든요. 아침이에요. 그래서 잘 자야는 못할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